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주 금요일인 만큼 우리 네. 부장님께서 커피 쿠폰 이벤트 있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오늘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할 거고 뭐 어제도 많은 분들이 그 이 계좌를 캡처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어제 점심도 못 먹고 사실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해드렸는데 일단 포트 점검을 한번 하세요. 내 계좌에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릴 거고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좀 또 신청하시면 또 다섯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제 입으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다. 네, 커피 쿠폰은 다섯 분께만 드리지만요. 저희 신청 주신 모든 분들 우리 부장님께서 포트 점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샵 2034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계좌 캡처해서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앞으로 어떻게 계좌를 내가 좀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샵 2034번으로 계좌 캡처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시장이 다시 흘러내리면서 전형적인 전각 후양의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지만 지금 이미 선 반영이 된 건지 환율도 올랐고요. 정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편하게 좀 철학적으로 보자면 그냥 일단 우리 시장은 하락장이다라는 그 전제를 그냥 편하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뭐 뉴욕 증시에 대한 어떤 뭐 상황을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일단 올랐잖아요. 뭐 오르면 되는 거예요. 오르면 되는 건데 그 오른 이유들이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붙는 이유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GDP 잠정치가 예상치를 하회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인데도 그마저도 지금 뭐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긴축의 속도를 뭐 이제 늦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아전 인수한다든지 미국의 또 이제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기 좋았습니다.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왜냐면 미국은 소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코스트코 같은 종목은 또 시간에 또 하락을 하고, 뭐,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소매, 뭐,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 것이다, 뭐 또 미국의 GDP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뭐 통화정책이 어떨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결국엔 그런 아전인수들이 어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그래도 우리가 어제보다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많지 않은 선택지 중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야죠. 또 시간 없으면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뭐 편성, 그 특집 편성 스케줄상 제가 한 주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 없다고 왜 안 나오냐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없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그냥 종목 하나를 더 하고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없으니까 오늘도 바이오예요. 바이오를 3부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이제 바이오 주식을 하나 이제 또 해서 네. 여러분들께 좋습니다. 조금 어쨌건 좀 수익을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으로 갈게요. 오늘은 그 지수는 됐고요. 환율부터 볼게요. 어제 기준금리 인상,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 물론 뭐 상당 부분이 선반영이 뭐 되기는 했겠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조금 더 반영될 게 있는지를 좀 봤어요. 근데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시장이 좀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환율이 오히려, 올랐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뭐 2.4원이 올라서 1267원에 이제 마감을 좀 했죠. 그러니까 좀 뭐 선반영이 좀 된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시 환율은, 이제 5월 이번 달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7월 정도의 추가 인상은, 예, 그렇게 전망이 되니까, 그 7월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좀 금리 이벤트로서 이제 환율이 뭐 버티거나 이제 이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또 이제 환율도 결국엔 이제 대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간밤에 좀 여기에서는 1260원 선으로 좀 다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안정되는 방향으로 일단 좀, 일단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좀 이제 아쉬운 겁니다.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게 이제 바로 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일단 환율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요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제 아침에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루머일까, 그죠? 이게 단순히 정말 루머일까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좀 계속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5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어제 낙폭이 좀 컸죠. 4%였나요? 예, 어제 뭐 급락을 네.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최근 3일 동안 10%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루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오더컷이라는 게 루머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3일 동안 이 SK하이닉스가 10%씩 빠질 게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그 이 외국인이 또 전기전자를 2,100억을 팔았거든요. 어제 코스피 전체는 300억 샀어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를 2,100억을 팔았고 기관도 2,700억을 같이 팔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5월 초, 중 그리고 반등장까지 우리 시장을 지탱해주고 또 이제 한편으로 좀 끌어줬던 이제 IT 대형주가 5월 초에 이제 좀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5월 말에 지금 이제 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 바이오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추세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의약품은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얘는 상승을 했죠. 지금 양봉을 계속 그리면서 지금 그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요 업종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견조한 추세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업종 지금 바이오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도 제가 이제 이따 봐드릴 건데 그런 업종에 비해서 이 지금 의약품의 추세가 너무 좋게 지금 솟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섹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우리가 일단 좀 이제 수익을 좀 추구하는 게 일단은 좀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그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찾자고 했는데 어제 뭐 바이오가 역시 또 이제 계속 뭐 좋은 모습이었지만 또 움직였던 섹터 몇 개를 보자면 철강금속. 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금 힘을 받는 이런 상황이죠. 철강금속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화학주도 어제 이제 양봉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다 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전기전자 2,100억 팔았는데 철강금속은 샀고 화학도 샀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도 샀는데 운수창고는 쉽게 말해서 항공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해운주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인플레이션, 운임 상승 이런 쪽이잖아요. 유가 지금 계속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뭐 더 곁들여 보자면 금융업. 금융업도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이런 쪽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딱 단행된 이후에 의약품은 뭐 어떻게 보면 시장과 상관없이 차별화되는 추세라고 했을 때 나머지 어제 움직였던 섹터는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이유를 내다보는 그런 섹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이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IT 쪽은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까 좀 조심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바이오나 철강, 화학, 뭐 운수창고, 그것도 뭐 운수창고도 뭐 이제 해운 쪽이죠. 조선 해운 쪽, 요런 쪽이니까. 요런 쪽에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여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장 자체도 아직 추세를 못 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현금을 아껴둘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포트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트 점검을 하게 되면 종목 숫자를 줄여내겠죠. 종목 숫자를 줄여내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현금이 확보가 되죠. 그럼 그 현금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포트의 어떤 체질을 바꿔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시장 상황과 여러분의 포트 점검이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계좌 점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샵 2034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지금 바로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보내주셔야 점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부장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일주일 휴가를 대체하는 오늘의 선물 한번 바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뭐 바이오 종목이고 바닥에서 갖고 왔고 근데 요거는 좀 이제 실제 그 이 기술력 자체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예,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종목일까요? 이 기업의 약이 실제 판매가 또 되고 있고 굳이 조금 뭐 설명을 하자면 세계 최초의 국내 국산 토종 신약을 꿈꾸고 있는 종목이다. 예.
종목명을 공개해 주시죠. 바로 네. 공개할까요? 네. 코아스템 예.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이오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예. 네. 일단 코아스템을 오늘 이제 가지고 왔고 코아스템은 루게릭병 치료제 분야에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선두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고 코아스템의 주요 체크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루게릭병 치료제 류로나타알이 2014년에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실제 처방이 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국내외 루게릭병 환자 350명 이상의 처방을 했는데 부작용 사례가 없어요. 안정성은 지금 입증이 된 거고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처방을 받았던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이제 제한돼 버리니까 미국 쪽에서 이 수요 때문에 하버드대 병원에서 미국 FDA에 요 약에 대해서 긴급 임상 승인을 신청합니다 하니까 미국 FDA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긴급 임상 승인을 받았던 약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빅파마향 기술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실 우리 토종 이 줄기세포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작용, 안정성, 효능 다 지금 검증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기업이 임상 3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작년 1월에 임상을 개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도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임상 환자 지금 100여 명을 확보하고 원래 이제 목표는 115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환자가 확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요 이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약효는 검증이 되어 있는데 많은 표본으로 이제 임상한 결과가 아직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이 좀 특징주로 거론이 돼요. 이게 이제 약리 평가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의약품의 안정성을 뭐 검증하거나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코아스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잡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고 요 지분 가치만 1,000억인데 현재 코아스템의 시가총액이 2,000억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온. 아, 캐몬이 아니죠. 코아스템. 요 캐몬 차트예요. 캐몬 최근에 거래가 터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캐몬이 만약에 뭐 이런 테마로 급등한다 하더라도 코아스템이 또 그런 어떤 또 후광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아스템 차트로 갈게요. 자, 코아스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 어제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이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네, 그 와중에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 그래서 이거는 이거 다음 주에 사면 이 가격은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 거고 또 이제 덧붙이자면 이 신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또 이제 그런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일단 플러스 알파로 놓자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모멘텀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책 기대감이 뭐 이제 부과가 된다면은 더 탄력 있는 시세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놓자고요. 이것 때문에 요걸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하지만 그것도 기대는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바이오는 변동성이 있고 또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1, 2차를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500원 이전 저점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체크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바이오 3부작으로 파맵신, 펩트론, 코아스템 이렇게 삼형제 이제 드디어 이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없으니까 가격 전략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저 없는 동안에 그런 이제 가격 구간에 오게 되면 이제 잘 대응하시고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종목 코아스템 1차 목표가는 16,000원, 2차는 18,000원, 손절가 12,500원 선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신정부의 바이오 기대감도 있지만 6월에 굵직한 제약바이오 기업 학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속에서 해당
해당 종목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